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T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며칠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그 에버튼전에서 이제 파울과 그 태클과 그 다음에 퇴장 관련해서 그 국내 지금 여러 뭐 언론들 매체들이 여러 가지 기사를 쏟아내고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축구 뭐 기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전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손흥민의 태클의 행위에 그 다음에 결과에 따른 처분, 그러니까 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그 문제들에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 요소 아니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빠져 있고 그 껍데기로서 지금 뭐 퇴장이 오르냐 안 오르냐 아니면 손흥민 태클이 정당하냐 안 하느냐 뭐 이제 그래서 손흥민의 행위가 정당하고 퇴장과 그 다음에 세 경기의 출장 정지 이런 것들이 적합한 처분이었냐 아닌지 이런 내용들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팬들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 다음에 퇴장을 당하느냐 안 되느냐 뭐 이제 작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 리그 경기에서 문제 때문에 올 초에도 그 몇 경기 출장이 안 됐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퇴장을 통해서 경기 출전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그러면 심판의 판정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짚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영욱 씨 같은 경우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통해서 한 내용을 보면 손흥민의 태클 행위 자체가 고면제의 직접적인 부상이 원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퇴장으로 인해 이날 세경기 그 출장 정지 처분은 과한 처분이든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됐었고, BBC의 지금 그 마이클 키원, 그러니까 아스날 선수였죠. 아스날 선수와 이제 BBC에서 방송이 됐던 그 언급된 부분, 손흥민 태클 관련 언급된 부분에서도 뭐 태클이 그 퇴장까지는 줄 상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그 서영욱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논거에 초점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그 좋은 의견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금 손흥민의 태클과 관련된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태클이 정당했냐 아니냐 이런 거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클은 축구 경기 일부이기 때문에 태클이 없는 현대 축구는 없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손흥민의 태클과 고메즈의 부상에서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일련의 동작들을 아니면 태클이라는 행위가 뭔지 아니면 태클에 의해서 퇴장 처분이 주어지는 그 룰과 그 룰을 해석하는 심판의 판정이 어떤 의미를 축구에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국내 축구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자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에서 명쾌한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고 해야겠죠.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축구 경기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서 아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축구 경기에 있어서의 태클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반칙의 행위의 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축구 경기에서의 태클은 원래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드 킥, 헤딩, 뭐 트래핑 이런 동작이 있듯이 태클은 기본적으로 수비수가 갖춰야 되는 기초적인 기술 중에 하나이고 태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는 스탠딩 태클과 슬라이딩 태클 두 가지로 가르치죠. 근데 이 태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태클은 축구에만 있는 건 아니고 럭비에도 있고 레슬링에도 있지만 뭐 레슬링 같은 경기라든지 이제 이런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행위예요. 넘어뜨리는 행위. 그리고 럭비 같은 경우도 상대의 몸을 잡아서 상대를 공격이 저지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라든지 럭비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태클의 기술과 종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축구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태클은 기술적으로는 방법상으로는 다르죠. 우리가 말로도 얘기를 하는데 너 태클 긁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태클 자체가 이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축구 경기에서 슬라이딩 태클, 스탠딩 태클도 마찬가지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태클도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행위죠. 다만 이제 슬라이딩 태클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한다는 거는 나보다 상대방이 약간 앞서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슬라이딩 태클을 했을 경우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공을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딩 태클을 해서 공이 터치가 되면 반칙이 되질 않는 거고, 슬라이딩 태클을 통해서 공을 터치를 못하고 상대 발을 차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나 상대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방해를 하는 행동이 되게 되면 이제 파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클 자체가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손흥민의 태클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태클이 맞는 거고, 거기에서 상대가 넘어졌기 때문에 반칙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퇴장을 받는 행동이냐 아니냐, 그거는 축구를 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룰에서 그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받고 그 다음에 간접 프리킥을 받는 행위들이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그 이제 경고와 경고성 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퇴장성 플레이에 대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가장 요소가 심각한 반칙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serious foul play라고 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난폭한 행위,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위, 이제 violent conduct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죠, 퇴장에서는. 근데 그럼 손흥민의 행위가 예를 들어서 난폭한 행동이냐 아니면 심각한 해당이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걸 누가 판정하냐면 심판이 판정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이 그거를 판정을 하라고, 판단 상황을 판단하라고 판정을 하라고 심판을 우리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한 이 손흥민의 플레이가, 손흥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백태클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게 심각한 플레이에 해당이 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난폭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심판이 판정을 하는데, 그러면 심한 반칙 플레이와 덜 심한 플레이, 그 다음에 난폭한 행위야 약간 난폭하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 이거죠. 그거는 어떤 선수가 예를 들면 태클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태클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 태클을 하는 선수가 의도를 했냐 의도를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수, 심판이 그 선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관심법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선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심한 플레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심판이 그 선수의 플레이의 행위와 그 다음에 그 선수 플레이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손흥민이 그 플레이를 만약에 했을 때 그 플레이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게 고메스의 발이 걸려서 넘어진 행위였다고 하면 그 자체는 뭐 가벼운 징계로 끝날 수 있겠지. 경고라든지 파울, 그냥 일반 파울이라든지. 그러나 심판이 판정했을 때 손흥민이 태클을 하고 그 태클로 앞쪽으로 넘어진 다음에 오리어의 발에 부딪혀서 고메즈의 발목이 골절이 됐다, 그러면 심판은 그 일련의 행동, 그러니까 손흥민의 태클로부터 이루어져서 발목이 부러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행위가 심한 반칙, 시리어스 플레이에 해당이 된다, 파울 플레이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퇴장을 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정이, 예를 들어 심판의 판정이 옳았냐 안 옳았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판 그 고유의 사항이기도 하고, 나중에 지금 이제 VR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VR의 판독 대상이라고 하면 VR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경기 중에는 이제 그 순간에는 손흥민과 그 다음에 오리어가 고메스의 상태에 대해서 워낙 그 심각한 반응, 리액션을 보였기 때문에 그 뭐 이게 내가 퇴장받을 행위다 아니다를 벤치나 전부 다 선수를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예를 들면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걸 뭐 판단을 하고, 아니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심판에게 그 퇴장에 대한 어필을 한다, 강한 어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행위들은 발생을 하지 않았죠. 대신에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결국 어저께 그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나요? 영국 쪽에서는 이제 그 퇴장에 관련된 것도 철회가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손흥민의,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문제가 뭐냐면 나왔던 문제들이, 손흥민의 태클 행위가 고메즈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행위였냐 아니냐, 그러니까 소용 같은 경우도 손흥민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클이란 행위는 상대방의 부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태클을 하면 이 선수가 이만큼 다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거나 예감을 하거나 아니면 부상의 정도를 정한 다음에 태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중에 태클이라는 하나의 기술적 요소로 상대 플레이를 저지를 하다 보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가 예를 들면 넘어져서, 그러니까 태클은 이제 그 발에 걸리게 되면 빠른 선수들이 빠르게 달릴 때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태클이라는 행위, 기술적 행위가 어느 정도 위험한 그 요소, 기술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선수가 넘어질 때 어느 정도 다칠 거란 거를 예상을 할 수는 아무도 없죠. 그건 심판도 예상할 수 없고 태클을 당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태클을 한 선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태클이 고메즈가 넘어져서 그 다음에 오리오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손흥민이 오리오에 부딪혀서 고메즈의 발이 부러질 거라 예상할 수는 없죠. 그건 고메즈도 예상할 수 없고 오리오도 예상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리오에 부딪혀서 그 고메즈의 발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결국 그 원인의 제공은 손흥민이죠. 단순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 원인을 제공자다 그리고 원인에 직접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고메즈 다리를 발목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 경기 중에 경기의 일부로서 태클을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고 우리가 심판들이 판정을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선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태클을 했는데 고메즈가 뛰어넘었어요. 손흥민의 발을. 그러면 반칙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태클을 분명히 했고 예를 들어 심지어는 내가 저 선수를 고의적으로 차야겠다고 넘어뜨려야 됐다고 발목을 보고 태클이 들어갔는데 그 태클을 상대 선수가 풀쩍 점프를 해서 뛰어넘은 다음에 그냥 무시하고 왔다 그러면 파울이 안 되죠. 경기는 그냥 인플레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고의전은 아니었지만 뛰다가 예를 들어서 같이 뛰면서 내 축과 발에 걸려서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행위의 의도는 내 저 선수를 넘어뜨릴 생각은 없었지만 내 행위에 의해서 상대 선수가 넘어졌거나 플레이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파울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손흥민의 태클 행위가 예를 들어서 원인 제공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런 식의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손흥민이 태클을 하고 고메스가 넘어졌는데 거기에 오려가 있지 않고 만약에 펜스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손흥민이 태클을 해서 고메즈가 넘어지면서 넘어진 게 공교롭게도 터치라인과 펜스가 가까워서 펜스에 부딪혀서 머리통이 깨졌거나 아니면 뭐 펜스에 있는 뭐 어떤 장치물에 의해서 선수가 튕겨 나가서 거기 부딪힘으로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손흥민의 태클에 의해서 고메즈가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쇄골이 부러지거나 쇄골이 부러지는 게 아마추어에서는 꽤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상, 쇄골이 부러지는 것도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서용욱의 논리라고 하면 손흥민이 발을 걸어서 고메즈를 넘어뜨리긴 했지만 그 앞에 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원인은 제공자지만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다. 가해 행위는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태클 하기는 했지만 그 앞에 공교롭게도 무슨 다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행위는 뭐 파울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말 성립이 안 되죠. 손흥민의 태클로서 상대방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연속 과정 속에서 그 선수의 부상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상 정도에 대해서 손흥민이 직접적인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일으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심한 반칙 플레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칙이 심하다 아니다 하거나 난폭한 행위다 아니다 하는 거는 한 선수가 혼자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하는 거 혼자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행위를 반칙으로 볼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만약에 행위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게 어느 정도 심하냐를 판단하는 게 심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반칙과 그 다음에 그 반칙으로 나온 결과에 대한 것들을 대한 구분 그 다음에 그 구분과 동시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뭐 고메즈 선수가 넘어졌다는 행위는
그 앞에 오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리어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럼 오리어를 퇴장을 하거나 판정을 주어야 되지만 심판이 오리어에게 퇴장을 명하거나 경고를 주지는 않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파울의 원인 제공이 손흥민이라고 하면 축구 경기에서는 그 원인 제공자의 그 행위가 상대 선수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반칙을 주는 것이고 그 반칙에 예를 들면 페널티의 정도를 경고로 줄 것이냐 직접 프리킥을 선언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프리킥을 줄 것이냐 아니면 퇴장을 명할 것이냐를 정하고 퇴장 이후에도 그 행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신사적이거나 아니면 선수로서의 뭐 그게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플레이 위험한 행위였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징계가 이끌어지거나 구단 자체 징계가 이끌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인 제공은 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이런 식의 논리는 그건 손흥민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반칙 축구 경기에서 한 20, 30개 이상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반칙을 한 행위인 것 뿐이고 그 반칙에 대한 판단이 심판들이 예를 들면 그 판단이 옳았냐 안 옳았냐를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의 판정이 반드시 100%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 판정이 예를 들면 정확한 판정이었냐 아니냐 하는 거는 논외의 문제고 그거는 우리가 심판을 주는 이유는 심판이 100%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판정을 할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쓰는 것이지 심판이 완벽한 기계처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믿고 그거를 판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손흥민과 관련된 문제는 손흥민이 여기에서 뭐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을 갖거나 하는 거. 저는 사실은 그 경기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놀랐던 거는 손흥민이 너무 지나치게 리액션을 하고 오리에가 머리를 감싸고 이런 동료애로서 그런 행위는 좋고 손흥민 선수의 평소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 행위다. 그 좋죠. 그러나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 고메스의 부상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물론 굉장히 심각한 부상일 거라 예상했지만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서 뼈가 골절이 되고 할 정도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까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그 부상을 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약간 더 의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행동이 의도된 행동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행위고 동료로 살아가는 곳 동료애가 발휘되는 건 좋지만 그렇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막 그 눈물을 흘리고 하는 정도는 다소 너무 그 과한 행동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손흥민이 괴로워하는 행동 때문에 국내 팬들도 많이 괴로워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 팬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영국에서도 왜 그러면 그 경기를 중계했던 당시에도 중계 방송사에서 리플레이 과정에서 그거를 내보내지 않냐. 그 장면을 이제 그 바로 그러한 잔인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방송을 안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뭐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보여준 과도한 리액션은 손흥민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죠. 손흥민 선수가 괴로워하니까 그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괴롭죠. 손흥민 선수 괴로워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정도가 되면 물론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상대가 크게 다쳤기 때문에 거기에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우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너무 과하게 오백션을 하는 바람에 보는 제가 약간 거북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정도였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뭐 어쨌든 지금도 어린 나이는 아니죠. 이제는 그 뭐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그 정도 단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본인이 뭐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의도적인 파울을 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조금 봐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 본인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거는 경기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에 관한 것이지 사고이지 이것이 의도된 폭력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 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약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뭐 언론이나 아니면 축구 전문가나 기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이 아침에 어저께 그러니까 소영욱 씨가 올린 영상을 이렇게 제가 그 우연히 뭐 이렇게 보다가 이제 평소 보질 않는데 전혀 그 유튜브에 이제 뭐 이렇게 연관 뭐 이런 영상으로 떠서 잠깐 보게 됐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그 5월이죠. 올 초 뭐 이럴 때 그 리버풀 관련된 이제 EPL 경기 관련된 그 영상을 저희가 리뷰 처리 이렇게 해드릴 때, 국내 축구 중계를 볼 때 제가 그 볼륨을 거의 안 들리는 식으로만 해서 듣거든요. 완전히 그 저기 소리를 줄여버리면 약간 이상하니까 먹먹해져서 약간 크게 나는데 거의 볼륨을 줄여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해설자의 해설이 듣기 싫어서 그 볼륨을 거의 줄여놓고 안 듣는 편인데, 그 안 듣는 게 경기를 보는데 오히려 그 몰입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아져서 저 같은 경우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설자들 해설 듣고 있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축구 중계 꼭 굳이 그렇게 해설자들이 딸려 있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고, 그 다음에 해설자의 자질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서 머물러서 가야 되고 우리가 그걸 계속 들어야 되냐 하는 것도 약간 짜증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그 우리나라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설자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축구 경기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축구 경기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고 할까? 이거는 제가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도 또 한번 다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같이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후님하고 같이 이제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국내 축구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기사를 가지고 기사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제 검토하고 그 비평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와 리뷰도 뭐 기본적으로 고려는 했었었지만, 그래서 안 되지만 이런 많은 팬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고 보고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이 손흥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반칙이라는 행위 아니면 태클이라는 행위 축구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심판이 개입을 하면 심판의 판정이라는 게 축구 경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단순하게 뭐 심판 판정이 공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공정을 하더라도 심판이 룰을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심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파울로 볼 것이냐 파울로 보지 않을 것이냐, 어떤 상황을 뭐 반칙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경고로 볼 것이냐 퇴장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FIFA가 정한 룰에 따라서 그 기본 가이드 룰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각 심판들은 그 각자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PL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떤 심판은 뭐 카드를 많이 꺼내는 심판이고 어떤 심판은 뭐 이렇게 몸싸움에 관대한 심판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몸싸움, 파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들마다 갖고 있는 해석의 방향성, 뭐 지향성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객관, 이 축구 경기에서 판정의 객관성 이런 것들은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뭐 공평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들 대부분이 심판의 어떤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가지고 그 판정에 뭐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팬이든 아니면 뭐 언론 쪽에서든 아니면 선수 스스로들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판정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완전히 다 부정이 되거나 할 수는 없죠. 이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 처벌을 받게 되면 왜 이제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뭐 그 판정 아니면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수긍은 하지만 동의를 다 100% 할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거에 한 과정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손흥민의 태클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최종적으로 이제 퇴장의 조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축구 경기에서의 판정은
그 선수의 그 행, 그 판정값, 그 반칙 행위의 의도성, 아니면 뭐 비의도성,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결국 그 어떤 행위가 상대 선수에게 플레이 영향을 미쳤냐, 미치지 않았냐, 그리고 그 미치는 정도가 그 굉장히 난폭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만한 행위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처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룰은 뭐 그렇게 정해져 놓고 시작을 하는 거여서, 뭐 손흥민 태클한 해서 고메스가 펜스에 부딪혀서 뭐 안면 한물이 됐다, 아니면 쇄골이 부러졌다, 아니면 다리 발목이 떨어져서 부러졌다, 그러면 손흥민의 그러한 파울이 의도였다 아니었다, 아니면 뭐 그 심한 정도였다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심판이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봐서 손흥민의 행위가 선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면 퇴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경고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손흥민의 반칙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 원인의 제공, 아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린 원인의 축구 경기에서의 파울이라는 건 결국 원인 제공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의도를 했냐 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행위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서 손흥민의 행위를 정확하게 태클과 관련된 이 일련의 사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고요. 또 뭐 저 이건 또 이제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뭐 저희 팁을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하는 또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제가 일방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축구 경기 자체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축구 경기 자체를 잘 이해하는 거, 아니면 제가 리뷰한 축구화라고 하면 리뷰하는 그 축구화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편이어서 아마도 이제 이런 방송을 오늘 같은 방송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또 이런 뭐 주요 이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늘처럼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